혜민이 복화 2회 13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 느끼고 싶어요. 그쵸. 뭔가 뭐 보고 듣고 뭐 맛을 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기분이 어떤지 묻고 답하는 것들 쭉 배웠으니까 기분을 나타내는 말들을 쭉 배워야 되는데요. 기분을 나타내는 말들은 전부 다 같은 시예요. 됐습니까? 자, 일단 하다시부터 보이네요. Feel. F. Feel. 그렇죠. 그다음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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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다시 하다시네요. taste. Taste. 그렇죠. 그다음 얘도 하다시네요.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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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부터는 점, 아, 전부는 아닌데. 가볼까요?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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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고요.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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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다시 또 나왔습니다. Here. Here. Hear. 좋아요.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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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다음.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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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죠. 그렇죠. 우리 책에는 이 뜻으로 쓰입니다. 하다시로 쓰이고요. 그래서 sad, sad죠. 자, 그래서 어떤 감정을 나타낼 때 필요한 하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다시들 뭐뭐하다, 뭐뭐하다, 뭐 taste 같은 경우에는 맛이란 뜻일 때는 하다시가 아니지만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하다시고요. touch 하다시고, here도 하다시고, look도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하다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하다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leepy, thirsty, hungry, angry, sad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뭐라 그런다? 그렇죠. 어떤 시, 어떤 기분인지 물어야 되니까 기분을 얘기할 때내 기분은 어떤 상태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자, 왜 How are you feel이 아닌지 혜민이가 설명해 줄수 있을까? 왜 How are you feel이 아니고 왜 How do you feel입니까? 그렇죠. 혜민이 설명을 잘 이해해요. feel이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do 또는 경우에 따라서 he, she, it이면 does가 숨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you feel 하면 뜻은 묻지 않는 말 누가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누가? 네가 뭐 한다? 느낀다. 이런 뜻인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기 때문에 이 속에 숨어 있던 do를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are you를 할 이유가 없어요. 너는 느낀다? you feel. 너는 느끼니? Do you feel? 거기다가 이제 how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이란 뜻과 어떻게란 뜻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너는 느끼니? 어떤이란 뜻이에요. 어떤. how가 어떤이란 뜻이니까 대답도 어떤 시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이 어떤 시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I feel sad. 그렇죠. I feel sad. I feel sad. 그 sad의 뜻이 슬픈 슬픈이란 뜻이니까 어떤 시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고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고 얘는 당연히 이유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feel? I feel sad라는 대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또 기분 물어봅니다. 지겹게.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응용해 볼까요? 그는 어떤 기분이니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묻겠다? 오케이. 그래서 he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가 느낀다 아까 전에 네가 느낀다는 뭐였냐면 you가 뭐한다? feel 한다였죠. 그쵸?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다. 근데 그가 느낀다 할땐좀 달라져요. he feels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 속에 뭐가 숨어있게 되었기 때문에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가 느끼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러면 그렇죠. 일단 뭐가 앞으로 나온다? 그가 느낀다? He feels. 그가 느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가 느낍니까?
Does he feel? 여기다가 이제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묻고 싶으니까 how를 붙여서 그는 어떤 기분이니 하고 싶으면 How does he feel? How does he feel? 됐습니까? 오케이. 두 해야 될 때가 있고 does를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구분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I feel hungr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How do you feel? 어떤시니까 hungry가 어떤이니까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러면 여기에 너의 엄마 기분은 어떻니? You 대신에 your mom이 와 있어. 그러면 너의 엄마 기분은 어떻니? 하고 싶은 뭐라 할까요? Your mom 한번 길어봤자. 엄만 길어봤자 she하고 똑같죠? 그럼 엄마 기분 어떠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does your mom feel?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Okay. How does your mom feel? How do you feel? 기분 묻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I feel sleep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여기서 응용. 그들은 어떤 기분이니? 얘 대신에 뭘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들. 그럼 영어로는? They. 그럼 그 사람들 기분 어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does they feel? 자, does가 숨어있는 경우는 he나 she나 it일 때야. he일 때, she일 때 또는 it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 기분이 어떻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ow do they feel? 이라고 해야 돼요. 여긴 does가 아니고 do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혜민이가 뭐라고 들어본 적이 있냐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예, 그럴 경우에 does예요. 됐습니까? 얘는 여럿이죠. 여럿. 단수라는 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하지만 얘는 3인칭은 맞습니다. 제3의 인물은 맞죠. 그러니까 얘들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they, he, she, it의 공통점은 다 제3의 인물이란 말이야. 대화 속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은 단수기 때문에 얘들이 하다시를 만나면 does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do예요 그냥.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feel angry 하면 되겠죠. I feel angry. 계속해서 다음 너는 how do you feel 하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I feel thirsty.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언니 시험 쳤지? 잘 쳤대요? 몰라요. 모른다. 관심 없다 나는. 말, 오케이. 말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자.